10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낮밤까지 오르겠지만 오후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전국이 보통에서 좋은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경상 해안과 일부 경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의 비나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주말대 지방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올해 일요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4.5도, 습도는 6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892 kHz, FM 103.7 MHz, KBS 부산 K1라디오입니다. HLKB. 국무장관과 만나 북한 개별 관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6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